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힘들어. 씨. 유지비 좀또 떨구고 쉬도록 하고 쉬어가지고 열심히 개종해야 될것 같네. 행정 아프관 됐고요. 신세술 받도록 하겠습니다. 탱크 쭉쭉 올리고 행정 드디어 올리네. 팟다이 기병. 펀자브 지역의 시크교들이 들은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군대 영감을 받아 독특한 스타일의 기병 운용병을 개발. 아 죄송합니다. 팟다이 하니까 그거 생각 아니고 팟다이 그거 아닌가? 그 뭐더라? 태국 음식? 그 들어본 것 같은데 팟다이? 태국 음식 중에 팟타이 있었는데 분명히. 동맹 명나라 조공국. 명나라랑 싸워도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와 명나라 수익 갑자기 엄청 잘 보네. 오스만은 수지 왜 이렇게 떨어졌지? 명나라 11만 화약장 감소 미션 하도록 하고 명나라 더럽게 잘 보는데? 테크트리 15 찍었겠다. 15까지는 아니네. 르네상스 받으려고 식민주의 받으려고 인쇄술은 아직 받으질 못했네요. 개종됐고요. 카르마 마이너스 98. 와 언제 올려 저거. 힌두강신도 14였는데 저건 잡아야 됩니다 꼭. 아이씨 개종됐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차가 식어가지고 차 다시 가져왔습니다. 뭐야 이거. 실론이 아 점령했다고? 파산된 상인 카시미르 수입이 떠지도 아이씨 맘대로 해라 이놈들아 이씨. 카르마 올리고요. 뮬탄 남았네. 뮬탄 부카라 자르푸오인데 얘 클라인 날조하도록 하고요. 시정 끝났네요. 전쟁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자 얘 보고 잡으라고. 30년대 이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건조지역. 어후 내가 세서 다행이지 약했으면 질 뻔했네요. 개종 코어 박아야죠. 어 델리가 동맹 파괴했어? 행정 위신 행정 받도록 하고요. 델리가 통수 때렸네요. 결국 오스만을 잡아야 되나? 공성 왜 이렇게 못해? 아 오스만을 잡아야 될것 같긴 한데 헝가리 전쟁 나갔네. 종이 전쟁인가? 종이 전쟁 같은데 전쟁 규모 보니까 아니구나. 프랑스랑 동맹했구나. 오스만 인기 있는 종교 코다 박혔고. 아 델리가 통수를 때리냐 그걸 또. 페르시아 오스만 투르크랑 관계도가 좋으면 좋을 텐데 썩 좋진 않네. 그럼 파사히 잡자 우리. 파사히 잡으러 갑시다. 얘 힌두지 힌두 아 수니파야? 아 이게 힌두 믿을 것이지 왜 수니파 믿고 있어 이씨. 코어 생성 자르푸어 치러 가야 되는데 뭐 자르푸어 나중에 치고 이렇게 되지? 그 말이 안 먹어도 되겠네. 적당히만 먹어도 되겠는데? 이렇게까지만 먹는 거니까 델리 동맹이 벵갈이지.
인력 떨어지네요. 돈 모으기, 무역세 늘리기 미션.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딱히. 세계 무역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27, 이 정도까지 부족해요. 우리가 벵가를 먹지 않는 이상 힘들 것 같네요. 조세 건물, 딱히 뭐 올릴만한 거 없고. 무역기지는 올릴까? 공장이 다 조금씩 올립시다. 뭐 할 짓도 없는데. 됐고. 보병 좀 뽑고, 인력 419씩 차네요. 예리체리 타라. 오스만 깽판 났네, 깽판 났어, 쟤네들. 아, 오스만 약할 텐데, 예리체리 타라 터졌으면. 저거 터지면 이제 오스만 트루크 귤 마이너스 10 되거든요. 귤이 10 떨어지다 보니까 약할 텐데. 테크나 올리죠, 일단. 테크 계속 올리고. 대중 됐고. 장안사임. 아, 카르마 떨어져? 신학자 들어가시네. 아씨. 아, 나 참. 고용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죽어. 스토에. 성교사를 받지, 그러면 뭐. 어차피 개종해야 되니까 성교사 쓰는 것도 아무지 않아요. 만두. 계속 빨리 하도록 하고. 개종하면 카르마도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열심히 개종합시다. 델리, 클라인 날주하고. 자르프와 부카라? 야, 전쟁 크게 싸우네. 화끈하게 싸우는데. 상인의 결함, 도합, 보합, 도합, 도합, 도합. 안 돼. 와, 뭐 벌써 죽냐? 아니, 뭐 지은아, 뭐 벌써 돌아가셔. 얼마나 집권하셨다고, 이 나 참. 우리 지은아 나이 별로 아, 없는 젊으신데? 뭐 벌써 돌아가시니? 벌써 돌아가시니 제가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자르푸어 델리 클라임 날조하고. 자르푸어도 먹어야 되니까. 페르시아트네. 러시아 관계도 개선하고 있고. 동맹 없네. 오스만 트루크 77. 공적 확장 어느 정도 빠져야지 뭐 자르푸어를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7.6. 여기 도합 치긴 해야 되거든요. 여기 쳐가지고 열심히 땡기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인력주의자 잡아드리고. 변호사의 부라 카르마 올립시다. 카르마 많이 떨어졌어요. 비단무역, 스체텐 문화라. 딱히 받을 만한 문화 없는 것 같은데. 개종 됐고요. 부카라 물탄. 60부카 벌리네. 60부칼 이제. 델리를 쳐야 되나? 벵갈도 참전했지. 15텍. 벵갈, 자르푸어. 자르푸어가 밀리고 있네요. 29. 아, 29로 부족한데, 29 정도면. 한, 못해서 한 35 정도 나와야지, 우리가, 최소. 35 정도 나오지 않으면 비비기 빡셀 것 같은데. 상인 돌아가셨고요.
장인사에 불만한 정도 돈. 상인한테 좀 흐지부한 데 주고 외교 받고 추도회한테 땅 좀 뺏어야겠네. 땅 뺏고 됐습니다. 델리 유전 끝났고요. 델리나 치러 갈까? 티베트, 야, 티베트 장난 아닌데. 무역 수입 늘리기 미션 52%. 아,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네. 52%면 52%면 애매모호한 수준인데 진짜. 벵가를 치지 않는 이상 무역정책 실패, 부패도로 때우도록 하고 델리 벵갈 델리 쳐야 되는데. 영역이 2년 잘 안 빠지네. 개종 됐고요. 열심히 개종해서 카르마. 카르마 조금만 떨어지면 된다. 조금만 떨어지면 되겠다. 행정 올리고요. 2년 못 찍지? 공격을 찍을까? 지를 찍을까? 행정을 찍을까? 애매모호하네요. 인력 떨어지네요. 딱히 뭐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상소, 카르마 올리고요. 됐죠, 이제. 평판, 규율형 평판 올라갔어요. 후계자 스탯이 442, 종합 스탯 강력함인데. 강력함이라. 강력함은 쓸만한데. 염려, 후계자 가능성 높이기. 정신 논란에 휩싸인 왕, 카르마 올려요. 뮬탄. 뮬탄 굳이 칠 필요 없거든요. 프로빈스 한두 개만 가져오면 되겠네, 뭐. 신드 먹고. 힌두이스탄이 이렇게 되니까 벵갈 먹고 굳이 뭐 뮬탄 뭐 협박해가지고 땅 달라고 하면 되니까. 독립보장이 아니라 어딨냐, 땅 받을 수 있는 거 있었는데. 전쟁 위협. 아, 아, 뮬탄 한번 치긴 해야겠구나. 한번 치긴 해야겠네요. 됐고. 벵갈 싸워서 이길 수는 있는데. 근데 싸우기가 좀 귀찮아요. 굳이 이놈을 내가 상대해야 되나 모르겠네. 용병 규율. 벵갈이랑 싸운다면 우리가 무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필이면 벵갈이랑 델리랑 동맹을 체결해가지고. 이놈 보소? 너한테 클라인 놔줘야겠니? 협박을 해야겠어, 굳이. 동맹끼리. 좋은 말할 때 델리 동맹 푸세요. 유혈 사태 터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신다면
델리를 동맹 파괴하는 게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오스만 투르크. 에티오피아 나 라이벌? 고아 수입. 벵가르 쳐야 되나 이거? 아라칸 필요 없고요. 내가 협박을 해야겠니. 조마 할 때 풀어라 이놈아. 동맹 파기 델리. 이놈이 씨. 이놈이 건방지게. 아, 나 참 이거 동맹 파괴 안 하네, 이거. 오스만이랑 동맹만 할 수 있었더라면. 어그로 안 끌리니까. 그냥 델리던 벵갈이 둘 다 쳤을 텐데. 맘루크 전쟁 나갔네요. 어허, 나 참 이거. 고아 30 나오나? 30 나오네. 30 나오는 건 다행이긴 한데 자르포나 시로 갈까요? 자르포 왔다. 클라인 날라갔네? 다시 놔줘야겠네. 아. 아우 귀찮아. 국경 분쟁. 파타이 기병에서 연발식 아니구나. 연발식 데미켄 올립시다. 아 이거 세계 무역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안 되죠, 저희가. 아, 진짜 유럽 애들이, 어, 보인다, 유럽 애들. 제노아 28. 아, 이거 못 잡겠다. 이 38은 너무하지. 콘센도블 17밖에 안 나오네요. 일단 유럽 애들 다 보이긴 하는데, 영국 기업이 38 나오네, 38. 38은 못 이기겠다. 뭐 영국형 38 나오는 거 보니까 딴 데 볼 필요 없어요. 굳이 카시미르도 먹고 열심히 땡겨야 되는데. 지방의 도적 문제. 카르마 올라가 군사력 떠지고 산적대들이 바하분 아갈 지역에 괴롭혀 온 지 오래되었다. 이로 인해 그 지방의 길은 안전하지 못하게 되어 무역상의 우회로를 통해 그 지방을 피해서 지나가고 있다. 또한 지역 정부는 우리의 제국에 다른 지역들처럼 공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산적대들은 지금까지 통제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제 해당 지방 밖에서도 어느 정도 우려를 낳고 있는데 그 산적대의 우두머리가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지도자로서 명성을 얻기가 지금 잠깐만 이놈이. 야 잡아들여. 야 처리해. 그냥 싹 다 잡아들여. 감히 이놈들이 5년을 해주니까 씨, 정부가 혹은 줄 알아요. 씨, 잡아들여 그냥. 됐고 이념은 식대. 뭘 찍을까요? 외교? 필요 없고 군사다 갑시다. 공격 질. 해군도 있다 보니까 질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대출 상환.
밀탄이랑 신드랑 싸우고 있네? 여기 두 개 먹고 헷갈린데? 여기 두 개랑 실드 먹으면 되겠네. 군대 만족? 군사 비용 올라가네요. 인형이나 찍지 뭐 그러면. 상길드 됐고요. 돈 받고 의회, 장군, 군사. 장군 스탯 좀 봐볼까요? 2. 애매모한. 진짜 애매모하다, 씨. 벵가라, 델리, 좋은 말 할 때 델리, 델리 동맹 파기하자. 유혈 사태가 터지는, 오, 나이스. 행정. 안정도 풀이라서 필요 없는데. 유신도 필요 없고, 행정 주세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델리 동맹 파기하자. 흉작. 이렇게 하면 되겠네, 뭐. 밀산 동맹이 북하라 자루 부어. 이제 먹어야겠는데? 어차피 먹지, 뭐. 먹어야 되는 애들이네. 군사 얼마 나오지도 않죠. 외교력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루푸어 따위는 뭐 북하라 12택? 덤벼 이놈아. 덤비시지. 개종됐고요. 개종 잘 되네요. 아, 이 시크게 어떻게 종교적 중심지야 좀. 종유적 중심지라. 여기가 종유적 중심지였어. 마이너스 5. 시크교. 감히 시크교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어, 이놈들이. 덤벼, 이놈아. 수준 보세요. 6층. 야. 역시 나다. 세네. 든든하고만 됐고요. 뮬탄 완전히 공성한 다음에, 아니, 자르프 완전히 공성하고, 뭐야 이거? 나지드? 네지드? 뭐야 네지드 뭐야 이거? 아 부족 연방정? 난 뭐나 했네요. 포르투갈.. 포르투갈이 건방정.. 뭐라고요? 포르투갈? 그 포르투갈 따위가 지금 씨 무슨 너 뭐하고 있니? 포르투갈 따위가 미쳤구만 지금 모로코한테 털렸네. 야 지금 뭐 카스티아랑 아라고는 지금 리콘퀘스트 하고 있네 지금 아직도. 지금 벌써 지금 좀 있으면 이제 17세기인데 리콘퀘스트 하고 있어 아직도. 지혜 돌리고요. 공성 있나요? 공성 여기 박혀 있으니까 얘 여기 보내고 우역선이나 더 뽑을까? 그렇다면야 조선소나 올리죠 뭐. 쫙 올려가지고 개종 됐죠. 시크교는 개종이 안 돼요. 종류 중심지라가지고 마이너스 5 때문에. 개종이 좀 쉽지만은 않네요. 자르프어 개종됐고, 여기가 평지지 딱 걸렸어. 됐고요. 자르프어 공성 완료. 기근은 맞서기 위한 식량 수입. 불만도 올라가네. 지휘관 충격.
괜찮습니다. 뮤탄은 일단 여기 뭐 가상자리 지방 먹고. 이렇게 먹어야 되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먹지 뭐. 그러면 물탄은 물 중심지가 이렇게 돼 있네. 이 정도만 먹죠. 아, 이 정도고 다 먹는 거구나. 됐어, 이 정도만 먹자. 코어 생성하도록 하고. 세금무역. 하, 안타깝다. 안타깝네요. 우리가 받을 수 있었는데. 세계무역을 인도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구만. 오스만 투르크 72, 31. 페르시아. 페르시아 동맹 갈까? 오스만 견제나 할까? 오스만 예리체리 폐지돼가지고 호국거든요. 예리체리 폐지해가지고 약하고 돈도 나보다 못 버는 호국이기 때문에 오스만이라. 어, 나보다 잘 버네? 이놈이? 조금 잘 버네, 조금. 됐고요. 지금 열심히 퍼지고 있죠. 세계 무역. 5.16씩 퍼지네. 역시 개발도가 높다 보니까. 그리고 고아에서 3.59. 무역 중심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많아요. 많기 때문에. 이 코업 다 받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코 다 받고 델리를 쳐야 되는데 벵갈 동맹 델리 실론 1년에 하나씩 올라가지. 우리가 프로빈스가 900, 1000, 거의 1000급이네. 1000급. 좀 있어 제국 만들 수 있겠네요. 엠파이어, 실론 엠파이어 만들 수 있겠다. 야, 실론으로 제국까지 만들다니. 나 참 별일이야? 자루포한테 독립보장? 예, 클라인 아주 해가지고 뭐 휴전 끝나자마자 바로 치러 갑시다. 자루포 속화시킬까? 잠깐만요. 국경 마찰 돼있지. 자루포라. 하나까지 가야 돼? 덤벼 이놈아. 용병이 잠깐한 게 상관없습니다. 힌두 광신도 소승불교 믿으세요. 뭐 힌두를 믿으려 해. 불교나 믿을 것이지. 됐고. 돈. 돈 더럽게도 많이 요구한다. 야씨. 페르시아 관계도 됐고요. 왕실 결혼만 해줄까? 브리시 콜롬비아. 이놈이 대형적 만드니까 막 나가네. 콤방지게. 너 인도 이 대형 제국놈 절대 인도를 너의 식민지로 못 만들게 만들어주마 내가. 씨. 스리랑카 옛날에 뭐야 민족주의자 한꺼번에 막 터지네. 예전에 뭐였지? 포르투갈 식민지도 해봤고 네덜란드 식민지도 해봤고 그리고 마지막엔 대영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죠. 슬픈 나라예요. 워낙 국가가 자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 열강들이 땅을 노리려고 전쟁을 걸고 그랬죠.
돈이 왜 이렇게 안 벌리냐? 육군 유지비. 육군 유지비 좋은가? 아, 돈이 없네. 코 막혔나요? 100점 됐고요. 자르포를 소코가 시켜야 되나 아니 합병을 해야 되나 이거 모르겠다. 이거 합병하면 어떻게 되지? 오스만 트르크 방어 동맹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합병 벵갈 동맹 파괴하네. 그냥 소코가 시키자. 잠깐만요. 공성 개종, 아니 공성이 아니라 개종. 델리 야 너무 확장하는데 얘? 나도 많이 확장했는데 얘도 많이 확장한 것 같은데. 94, 54, 77. 델리 상대로 방과 동맹이랑 만들까? 얘들아 만들어. 내가 들어가 줄게. 아 맞다 못 들어가지 나는. 개발 또 아, 안 되네. 야, 이 합병을 빡세겠다. 잠시만요. 어우 씨, 잠깐만. 잠깐만. 공격 장점 야, 졸라 높은데. 야, 이 델리한테 딱 먹일 줄 아는 사람 빡세겠다. 은혜로운 수왕, 돈 감사합니다. 개선이 안 돼, 관계도. 개선이 계속 합시다, 어차피. 외교료 감사합니다. 아, 이놈 보소. 오냐오냐 해주니까, 씨. 나에 대한 신뢰도는 없어 이놈아 씨. 아 이놈. 마음 같으면 밀어버리고 싶은데 얘. 하하 이거 스페르시아가 현재 오스만 전쟁 중이야? 깽판이네. 뮤탄 필요 없고. 얼마 됐죠? 얼마야? 1800 두캇? 금방 모아요? 상인 쓸 데도 없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7개, 8개 되네? 상인 8개라 8개 어디다 써? 지방으로부터 온 사절단 감사합니다. 많이 오세요. 많이 놀러 들어오세요. 델리 라이벌. 동맹 파괴해라. 동맹 파괴해라 이놈아. 동맹 파괴 절대 안 하네. 아 이거 벵갈도 밀어버릴까. 오스만 동맹만 할 수만 있었더라면 씨. 밀어버릴 텐데. 됐네요. 상인 어디다 쓰냐. 야 상인 어디다 써 이제. 말라카에서 땡기고 있고 땡기고 열심히 땡기고는 있긴 한데 어디다 놓냐 이제. 땡기고 있고 땡기고 있고 이제 어디서부터 땡겨야 돼 이제. 잠시만요. 보낼 데가 없는데. 자 인두스 놀고 있네. 아 여기 수집하자. 이 두 칸
어차피 보낼 데 없으니까 수집이나 하죠. 여기서 수도사 파기 개정됐고요. 14씩 올라가는데 대우수부터 언제 찍을까? 오스만 가기도 됐고요. 부패한 세무 당국 행정력 또는 돈 돈으로 대웁시다. 군대를 더못 뽑나? 보급 한계가 테크 올리면 보급 한계 올라가네. 보급 한계 올리고 밀어버립시다. 군대 좀 더 뽑아가지고 벵갈이 동맹 파괴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네, 일단 1호5에서 리포 실론 플레이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또 수입 얼마 벌리는 거야? 돈 진짜 많이 벌리네. 무역. 이놈 뭐야, 야. 이놈 미쳤구만. 야, 무역금지 때려. 에티오피아 따위가. 네,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나중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